다음 소식입니다. 한진칼이 어제 이사회를 열고 3천억 원을 조달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진칼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았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한진칼이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은 우선 어떻게 마련을 한다는 거죠? 네, 한진칼은 신주인수권부 사채 BW를 발행해 3천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BW는 회사채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주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번 BW 발행은 일반 공모 형식으로 진행돼 주주와 일반인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한진칼은 이 같은 방식이 청약률을 높이고 일정을 단축시켜 대한항공 유상증자 납입 일정을 맞추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보면 한진칼이 자금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방식이 상당히 관심사였습니다. 왜 이렇게 BW를 선택을 했습니까? 네, 앞서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 등 3자 연합은 주주 배정 방식으로 유상 증자를 요구했습니다. 조 회장이 우호 지분 확보를 차단하면서 본인들의 한진칼 지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진칼이 BW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면 3자 연합의 지분 확대는 최소화하면서 한진칼은 유동성과 우호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한진칼 경영진이 향후 BW를 인수할 경우 3자 연합과의 지분 격차도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한진칼이 BW 발행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명분과 경영권 분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실리를 잡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